안녕하세요, 머님입니다. 오늘은 베고니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머님 네 베고니아 존에는 60여 종의 베고니아가 살고 있어요. 얘들이 봄이 온걸 알고 일제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잘자잘 바글바글 엄청난 꽃송이들 보이시지요? 베고니아는 이렇게 이파리가 화려해서 꽃이 없어도 이파리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잎베고니아가 있고요. 이렇게 줄기가 나무처럼 자라는 목성 베고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자라면서 뿌리처럼 자라는 금경성 베고니아도 있고요. 또 뿌리가 있는 굵은 베고니아도 있습니다. 베고니아는 잎꽂이나 물꽂이가 잘 되는 식물로 주로 줄기나 잎으로 번식을 합니다. 이파리 한 장, 줄기 하나로 여기 있는 베고니아 존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파리 한 장씩 보이시죠? 뿌리만 나면 그 밑에 이렇게 새잎들이 바글바글 올라옵니다. 이게 모체로 사용한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한 장씩만 있으면 금세 베고니아 밭대기를 만들 수 있어서 이쁜 이파리 한 장만 달라고 동양질을 하게 되는 식물입니다. 자, 이제 꽃 구경할까요? 베고니아는 꽃망울이 피기 전에는 모두 이렇게 하트거든요. 꽃은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고, 헛꽃도 있고, 겹꽃도 있고, 컬러도, 크기도 다 다릅니다. 공중 습도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지만, 너무 과습하게 키우면, 물러져서 주저앉고 또 너무 건조하면 잎이 말라요. 쿠벤시스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꽃을 보여줍니다. 연잎과 비슷한 폰드릴리는 꽃이 도대체 몇 단으로 핀 거야? 천사 날개에 하얀 땡땡이 이파리, 소요카제 베고니아.
멕시코 베고니아 벤이고 잎도 줄기도 튼튼하고 독특하지만 꽃 모양이 베고니아죠. 연잎은 폰드릴리랑 닮았어요. 나도 구분이 잘 안 돼. 드레게이 글래스고 레드 플래닛. 지브라 무늬의 젤레스 제브라. 다크만보는 붉은 하트에 땡땡이 무늬. 이파리는 블랙 브라운입니다. 시엘라 실버 미스트. 콘치폴리아. 루즈. 둘이 비슷하긴 하지만 구분이 잘 갑니다. 엔젤아이. 하얀 팝콘 베고니아. 빨간 팝콘 베고니아. 잎보다 꽃이 더 많은 베네수엘라 SP 베고니아. 위드라쿠치. 리버나인. 꽃이 피면 계란 후라이를 닮은 플라잉 에그 베고니아. 꽃대가 25개나 올라온 호랑이 무늬의 타이거 베고니아. 대박이네, 대박. 왕대박 잔치입니다. 일제히 꽃대 올린 베고니아들, 정말 장관입니다. 베고니아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장미 베고니아.
큰 꽃을 피워주는 꽃베고니아들의 꽃잔치. 이름 그대로 해만 보여주면 사철 피워주는 착한 베고니아입니다. 아파트 정원, 길가 정원을 장식하는 가장 착하고 기본이 되는 사철 베고니아입니다. 이 꽃이 바로 우체국 계단에 있는 베고니아랍니다. 봄에 사철 베고니아 한 판 사다가 키워보세요. 베란다 정원에 봄이 와서 제라늄도 프리지아도 베고니아도 일제히 꽃을 피우는 봄입니다. 베고니아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세요. 베고니아에 빠지면 이파리 동양지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 되세요.